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MP Array 해서 기본적으로 MP Array로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을 합니다. 이것이 지금 현재 2-dimensional array죠, 그죠? 두 개 있으니까 스퀘어 브라켓이 두 개가 있는 2-dimensional 데이터에 담았습니다, 변수.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 변수로부터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만드는 명령어는 데이터 프레임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. 자, 데이터 인덱스 칼럼 이 세 가지를 파라미터로 가집니다. 첫 번째는 데이터가 될 영역, 이것이 데이터입니다. 요것과 요것 두 개, 그죠? 그것은 데이터에서 1에서 끝까지, 그리고 1에서 끝까지 2-dimensional array니까 첫 번째 dimension, 두 번째 dimension을 지칭하죠. 1에서 끝까지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 이렇게 되겠죠, 그죠?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. 근데 거기서 또다시 두 번째 이것은 의미하는 바는 또 마찬가지 1에서 끝까지, 그러니까 0, 1에서 끝, 0, 1에서 끝, 그래서 1, 2, 3, 4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.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우리가 지금 2-dimensional array에서 일정한 어떤 한 부분을 뽑아낼 때 이런 식으로 뽑아냅니다. 그리고 또한 인덱서를 데이터 아래 뽑아내죠. 인덱스가 지금 요것과 요거잖아요. 요걸 뽑아내는 것은 1에서 끝까지,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고, 거기서 두 번째 디멘션에서는 제로, 그러니까 제로 제로 row 1, row 2가 뽑혀서 인덱스 자리에 들어갔습니다. 칼럼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데이터에서 0, 0이니까 이 녀석이죠. 첫 번째 디멘션, 거기서 1에서 끝까지, 그러니까 칼럼 1, 칼럼 2 이것이 됩니다. 이것이 요 칼럼 명칭으로 오게 됩니다. 데이터 인덱스 칼럼 이 세 가지를 잡는다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.